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특징 종목군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포스코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철강, 인플레이션, 그럼 음식료다? 뭐 등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포스코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움직임이었고, 자, 모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좀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럼 어디를 많이 샀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매기세가 오늘 유입됐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그리고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 빠져있던 저가 권역에 대한 매기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스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이, 자,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 마진이 크게 개선됐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철광석 가격, 국제 철강 가격 자체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거기에 물가는 상승하면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대는 올라가게 됩니다. 원자재, 원재료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고 있는, 물가 상승이 4%대도 불구하고 이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한 10%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도 미국이 물가 상승이 10%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지준율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분기 이 포스코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등, 그러면 철강업종 전반적인 반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포스코만의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포스코가 4%대 반등을 이뤄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할 수 있냐. 앞에서 우리가 41만원대까지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더 이 6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30만원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요 자리는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 자리를 봐야 돼요. 33만원 자리인데, 자, 요거를 주봉으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자, 그럼 이 33만원 자리 어떤 자리냐면, 자, 앞에서 지금 저항과 지지가 반복됐던 자리예요. 자, 요 전에는 이 33만원대가 저항이었고, 저항이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긴 지지로 작용을 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으로 지금 활용이 되는 자리거든요. 앞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 자체에서 거래량을 실음으로써 지지 형태를 지금 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한 번만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반등 시그널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자리가 37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봉으로 본다면 우리가 상단에 있는 이런 자리, 한 37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결국 철강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철강 업종들에 대한 마진폭의 개선은 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이 왜 음식료 업종과 또 관련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자재,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음식료 업종도 가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주가도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뭐 대상이라든지 또 오뚜기 같은 또는 SP 삼립 같은 그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유동성은 쉽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면, 바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라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고가가 좀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오늘 근래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뉴스가 한 게 있었어요. 아, 요 사람은 좀 더 제대로 분석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요 뉴스를 보고는 아, 요건 조금 이 사람은 그래 좀 주식 아는 사람이다 그 생각했던 거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너무 무겁다, 파운드리가 숙제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산업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조금 깨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봤고,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가 권역에서 빠져버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조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 움직임들이 좋아요. 또는 중국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서 오늘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크게 변할 때는, 뭔가에 대한 박수권을 돌파할 때는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뭔가에 대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등장하면서 2차전지 시장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게 2017년도예요. 그 시세가 약 5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이름으로? 바로 갤럭시가 등장하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도체,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도 증가를 하게 되고, 또는 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이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한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가의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도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모멘텀이 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서 하단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자, 올라올 때, 2016년도에서 반등이 한번 올라올 때, 자, 여기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이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2011년도에서 여기 돌파가 이루어질 때는, 자, 바로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를 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는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메모리에 대한 성과,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된다, 그 10만원대를 돌파해줘야 된다면, 그때는 새로운 또 먹거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 비메모리가 폭발적으로 삼성전자 증가를 하든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는 2030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TSMC를 쫓아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언제 이 목표를 바라고 있느냐, 바로 10년 뒤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신 10년 뒤에는 당신들을 따라잡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증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성과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는 이쪽에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가 권역에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를 올려왔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빠져있던 종목들이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거기서 주가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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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ISC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6%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세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회사예요. 자, 그런데 이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있었겠지만, 리노공업이라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 테스트용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대신에 IS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성에 대한 반속해
관련해 테스트가 훨씬 더 지금 비중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요게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ASML에 대한 실적도 나왔었는데요. 자, 긍정적인 실적을 또 발표를 했죠. 거기서도 얘기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 자체 EUV 장비가 좀 더 납품이 많이 됐다면 앞으로는 좀 더 메모리도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상당한 성숙기에 접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새로 먹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반도체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뉴스 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자이언트 스텝의 하락은 메타버스에 대한 위기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자,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총액 1조는 넘사벽이다. 쉽지 않다. 넘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 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딱 1조 맛만 보고, 입만 살짝 대고 난 다음에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자,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요.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마우스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은 자이언트 스텝의 1분기 실적이고, 여기에 화살표는 덱스트에 대한 1분기 실적이에요. 자,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트에 대한 실적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OP 우리가 70억을 기록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자, 덱스트가 1분기에 68억을 기록했어요. 둘 다 적자예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니. 자, 매출액의 차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 심지어 4분기 같은 경우에 덱스트가 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주가가 얼마냐? 자, 오늘 10%가 빠졌고, 자, 거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8,500억까지 내려왔는데, 어제는 1조가 9,900억 이랬어요. 1조가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덱스터가 지금 실적이 대비해서 3,000억이거든요. 그래, 약 지금 3분의 1 정도 차이 나요. 덱스터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자, 전일도 많이 올랐고 전전일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도 지금까지 한 40% 이상 올랐어요. 오르기 전에는 시가총 2,000억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만큼의 시총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이 빠졌다고 해서 메타버스 주가 다 죽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히려 오늘 시장 이스트 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또다시 한번 6% 반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VR, LR 관련주라고 했죠. 메타버스와 관련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그 얘가 시가총액 1,600억입니다. 우리가 단순적인 실적으로만 사실 시가총액을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가격은 형성될 수 있고 상대적인 부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보면 주식수가 총해서 얼마냐, 950만 주입니다. 자, 거기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가지고 있는, 자, 대주주 비중이 61%, 2% 다음 64% 가까이 돼요. 나머지 36%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주식이 얼마냐면요, 유동이 330만 주입니다. 몇 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가치로 주가는 좀 더 오른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무너진다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전체적인 업황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위직 스튜디오가 원래는 최근 들어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원래 또 대장주 역할을 했고, 자, 선익 시스템이 가장 큰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들도 다 같이 조금씩 빠졌지만 빠지는 폭은 좀 달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개별적인 또는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기업들은 바뀔 수 있다.
자, 시총에 따른 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한번 보자고. 작년에도 많이 움직였던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폐기물 관련주였거든요. 코엔텍이 움직일 때, 자, 코엔텍에 대한 시가총이 지금도 4,700억이에요. 근데 작년에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13,000원대 이렇게 갈 때, 얼마였냐, 시가총이 6,000억, 7,000억 가까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와이엔텍이라는 기업이 똑같은 폐기물 관련주인데, 얘네들의 시총이 얼마냐면 2,700억이에요. 매출은 비슷해. 근데 지금 우리가 KGTS 있죠? 지금이 6,800원까지 올랐잖아. 6,800원까지. 근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자, 우리가 11월 달에 공략할 때 그때 가격이 4,300원이야. 지금 26,000원대 가져갔잖아. 이때 시가총이 1,400억이었어요. 오리온 폐기물 관련주였단 말이죠. 하지만 시총 자체 상당히 저렴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폐기물을 딴 종목군도 안 오를 때 이것만 올랐어요. 저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단기 테마일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좀 더 긴 과정을 가지고 산업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주가상에 대한 변화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과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조금 빠진다라고 봐야 되지,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전일 많은 하락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여전히 개별주 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현금 일부는 반드시 들고 가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길게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수익은 챙기시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11시에는 또 목요일 밤 11시 공개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할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공개방송도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